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8편 영상의 감초 오디오. 사람의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신청하실 때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게 될까요? 시각이요? 맞습니다. 청각이요? 맞습니다. 후각? 냄새 안 나죠? 미각? 휴대폰을 맛보면서 오진 않죠? 촉각. 이 세 가지는 현재의 보편적인 기술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각과 청각으로 영상을 즐기고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화면을 만들까? 이쁜 화면을 만들까? 또 화려한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전환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즉 정보 전달을 시각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죠.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영상에 배경음악을 안 넣은 것과 배경음악이 다른 분위기의 두 가지, 세 가지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십시오.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르시죠? 예, 다릅니다. 이래도 내 영상물에 음악을 사용할 때 대충 눈에 띄는 걸로 넣으시겠습니까? 같은 영상이지만 배경 음악이 달라지면 그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배경 음악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목소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녹화를 할 때와 거리가 멀어졌을 때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소리가 당연하겠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마 여러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여기서 더 크게 높이지 않는 한은 소리가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멀어지거나 이럴 땐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가 또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멀어진다거나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소리가 아마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겁니다. 더 멀리 가게 되면 이런 풍경이나 전체적인 화면은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귀에는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이크를 써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무선 마이크를 쓰면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는 첫 번째 장점은 거리, 물론 녹음이 되는 최대 거리는 있어요. 있지만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소리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마이크를 쓰지 않았을 때 촬영하는 이 거리에서의 소리 크기와 또 점점 가까워진다고 해서 소리가 커진다거나 멀어진다고 해서 소리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소리 의사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마이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마이크는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영상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8편 여기까지 마치고요. 9편, 못 버리면 내 영상은 쓰레기통이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